예, 11교구 김대정 집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잘 나가던 회사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급여가 1년 동안 나오지 않아 힘들게 되었습니다. 업무량은 10배나 커져가고 불평과 불만은 커져만 가고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감사 기도할 때 평강에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찬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행복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큰딸이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면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큰 기쁨 주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4교구 벽산 2구역 하경아 집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한 새신자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부흥회를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때 흐느끼며 기도하는 소리가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친언니를 전도하여 새벽 시간부터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다른 일정까지도 취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새신자들을 보며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철화 예배도 사모하며 교회를 등록한다고 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에 다섯 명의 아이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 땅에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번 주일날 지하 2층에 가보았습니다. 예배당이 너무 멋지게 바뀌어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드림홀에서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쁜 예배당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엄마가 저를 심심하지 않게 나연이 동생이라고 감사하고요. 또 엄마가 지금까지 저를 예쁘게 키워주신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